안녕하세요. SNS 아카데미에서 소셜커머스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윤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소셜커머스의 이해와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셜커머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셜커머스의 문제점, 그리고 현황과 그 사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소셜커머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 소셜커머스 하면은 일반적으로 반값, 뭐 이런 거. 그리고 공동구매. 그리고 뭐 할인쿠폰 이런 거. 또 소비자의 피해. 좀 압정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러시 많은 사람들이 소셜커머스 쪽으로 창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과장 광고. 예. 공정거래 연예회로부터 많은 그, 그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굉장안 좋은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많이, 있,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신뢰 기반이어야 할 소셜커머스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소셜은 이 사람의 뇌영역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커머스를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그상거래에 상거래인 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뭐 소셜커머스 관련된 해 책도 많이, 촉택도 내고 했는데, 소셜커머스가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작은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것과 생각 합니다. 저는 소셜커머스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소셜커머스라고 하면 하는 것은, 어떤 소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의 경험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소비 행위에 직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셜커머스 한마디 딱 이해하자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상의 입소문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소셜커머스를 뭐, 불과 1, 2년 사이에 나오 등장한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셜 커머스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주위에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소셜 커머스를 경험을 한 것이죠. 어, 소셜 커머스의 소셜과 커머스의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셜이란 개념이 사회를 의미하는 개념인 것이고 커머스는 상거래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이미 많은 그 사례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그뭐 소셜 커머스라는 얘기가 사실은신종어거든요어떤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왔었는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후에서 이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소셜 커머스라는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개념이 그쳤었는데, 이것들이 뭐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훨씬 이제 확장된 범주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는 페이스북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오면 끌어오면 할인을 해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어, 소셜 그러니까 입소문을 많이 낼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공동구매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앞, 다음으로, 다음 장에서 그냥 얘기를 할 건데, 저도 결혼할 때 어떤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런 걸, 이런 걸, 할 이런 걸 준비할 때, 공동구매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구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할인도 주고 또 공구장은 또 공구장 나름의 별도의 또 베네핏을 받아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사실 소셜 커머스라는 게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에 맞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재주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